판단 놀이터. 뭐야, 안 힘들네. 구독해주세요. 아니,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나린이는 지금 주방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뭔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재료만 딱 봐도 아시겠죠?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머랭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오븐이 없어서 못하겠구나 했는데 노오븐 머랭쿠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린이는 어디 갔냐고요? 머랭쿠키 만들기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카메라를 들이대도 모르고 쿨쿨 잘도 자네요. 엄마가 또 만드는 방법을 봐야 돼. 우리 집에 오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야 돼. 전자레인지 머랭쿠키. 다린이가 깰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린이와 저만 머랭쿠키 만들기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만들 머랭쿠키는 봄맞이 벚꽃 머랭쿠키인데요. 머랭쿠키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오늘 제대로 만들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먼저 계란을 깨서 흰자를 분리해줍니다. 냉도 해? 잠깐만, 이렇게 흰자만 나오게 해야 돼. 첫 번째 계란 분리 성공! 두 번째는 나린이가 톡톡 깨뜨려서 주는데요. 노른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뒤늦게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한 번 터진 노른자는 분리가 되질 않네요.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다시 해야지. 결국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와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아이고, 이래서 머랭쿠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분리한 노른자는 계란말이를 해먹기로 하고 본격 머랭치기에 돌입을 합니다. 집에 핸드믹서기도 없어서 100% 수동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시작인데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건 뭐죠? 팔아, 너 오늘 고생 좀 해야겠다. 아, 힘들어. 이렇게 생겨야 돼. 당장 핸드믹서 하나 사야지. 에구 에구. 그렇게 한참을 섞고 거품이 약간 생겼을 때 슈가 파우더를 1차로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또 폭풍 머랭치기. 아,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자, 그런데 그때 나린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요때다 싶어서 얼른 넘겨줍니다. 이렇게 엄마처럼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럼 한번 해봐. 너 해. 뭐야, 안 힘들네. 이렇게 해봐라, 빨리빨리. 뭐야, 그거 하고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조금만 더 해보라고. 되지? 자, 그렇게 나린이에게서 또다시 넘겨받은 저는 머랭치고 2차 슈가 파우더 넣고 또 머랭치기를 반복합니다. 야, 거품아, 빨리 좀 생겨라. 이러다 오늘 팔 빠지겠다. 그 와중에 놀라운 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다린이가 아주 잘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잔다. 대단하지. 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벚꽃 색깔을 내기 위해 색소를 첨가해주고 특유의 계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오렌지즙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폭풍 희적기에 돌입하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규칙도 뭐도 없이 그냥 막 적게 되네요. 에휴, 이러다 영혼 다 털리겠다. 자,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그 순간 갑자기 구원의 손길이 찾아오는데요. 대신 저어주는 나린이냐고요? 아니요, 그건 바로 나다린 아빠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건 뭔가요? 드릴? 이분 지금 드릴로 뭐 하려는 거죠?
드릴 구멍에 조리도구도 대보고 서랍에서 이것저것을 찾다가 빨대를 하나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핸드믹서를 만들어내네요. 진작 이렇게 해줄 것이지. 난 지금까지 뭐 한 거냐고. 핸드믹서만큼은 못하지만 확실히 손으로 하는 것보단 잘 되긴 합니다. 아유, 또 좋은 거 가르쳐줬다. 덕분에 이렇게 뿔이 생겼는데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더 이상은 거품이 생기지 않아 그냥 한번 구워보기로 합니다. 쟁반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짤주머니에 넣은 머랭들을 쭉쭉 짜주는데 응? 분명 모양 깍지를 꼈는데 예쁜 모양이 안 나오네요. 머랭에서 물도 뚝뚝 떨어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참 오늘 머랭쿠키 만드는 길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뭐 어쨌든 맛만 좋으면 되니 모양 신경 안 쓰고 막 짜줍니다. 그렇게 다 짜준 머랭을 호일체로 들어서 렌즈에 넣는데 후, 너무 많이 짰나봐요. 어쩔 수 없이 가위로 자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뭐 하는 거야, 정말. 일단 30초. 30초 돌리고 30초 쉬래. 자, 그렇게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고 30초 쉬기를 반복하고 있던 그때 빵이 일어났어. 땀 범벅이 됐네. 어머. 아이고, 잠에서 깬 다린이는 땀 범벅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땀을 흘리는데도 모르고 잤을까요? 요즘 운동하느라 피곤한 다린이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깼는지 표정은 세상 심각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 또 30초를 다 돌아간 전자레인지에서 삑삑 소리가 나는데요. 어머나! 얘네들 왜 주저앉은 거죠? 저 어떻게 먹지?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었잖아? 큰일 났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슈가 파우더를? 그래서 뭐 생겼나? 설마 이거 계속 돌리면 다 주저앉는 건 아니겠죠? 하, 여러분,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장렬히 전사하는 머랭쿠키들. 결국엔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모양도 참 민망스러운 게, 이걸 어쩐단 말입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이꼴로 만들었구나. 맛은 있겠지? 아, 제발 맛은 있어다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누구? 어? 제 바로 입에 넣네. 바삭하다. 어때? 맛있다. 어? 맛있다고? 아, 근데 다린이는 다 맛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다린이 먹어봐. 먹지가 않아. 안 녹아? 이게 뭐야? 빵인데? 아, 머랭쿠키는 입에서 녹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잘근잘근 씹히는 거죠? 달지도 않고. 머랭쿠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맞아? 원래? 조금씩 먹어. 내가 실패했어. 그냥 빵 맛이야. 계란빵. 그치? 계란빵 맛인데? 달지 않은 계란빵. 머랭 계란빵. 여러분, 머랭쿠키가 이렇게 종이처럼 찢어지진 않죠? 그쵸? 완전 대실패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뭐야?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 한 시간 동안 머랭 친 거야? 너무 힘들다. 전자레인지를 3번 돌려줘봐요. 다음에 핸드믹서를 꼭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니 어때? 맛없어? 근데 왜 계속 먹어? 그냥. 맛없어도 먹어주니 고맙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겠죠? 안 그럼 나다리는 머랭쿠키 맛과 모양이 원래 이런 줄 알 겁니다. 다음엔 핸드믹서 사서 꼭 한번 다시 도전해 볼 테니 성공하는 비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머랭쿠키는 성공하길 빌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